여기도 고구마를 한 줄을 캤는데, 어제 다섯 줄, 그 묘 짓는데 그 밭에 캔 다섯 줄은, 저기 이미 많이 도둑을 맞았더라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, 한 그루에 하나도 잘 안 나와요. 그런데 이제 도둑을 안 맞은 데서는 대여섯 개가 나오는데, 이미 도둑 맞은 것은 뿌리는 가만히 놔두고 양쪽에서 캐갔어요. 양쪽에서 다 후트고, 몸통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. 그러니까 전문가죠. 이 감자에 대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.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자가 밑이 바로 뿌리 밑에서 든 게 아니라 그 사이드에 이렇게 감자가 밑이 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고는 캐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두둑을 만들어서 캐보니까 두둑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풀이 흙이 보송보송 하더라고요. 아, 참 사람들. 이 나이 든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손으로 지은 기계로 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한 걸 그걸 이렇게 다 털어가니 여기는요 가난한 집이 없어요. 다 먹고 살만하고 다 벤지 굴리고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저런 거예요. 아유,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남겨놓으셨네요. 뭐 이번에는 넉넉하게 생선 크로켓도 해먹고 그러려고 많이 심었는데 수미 감자를 주문해가지고 10kg인지 20kg를 심었어요. 근데 이제 심은 거 종자 값은 나왔어요. 뭐. 그런데 이제 좀 속상하죠. 자식도 좀 보내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겨우 우리 안 사먹고 안 사먹을 정도만. 우리 요리에 감자 넣어서 먹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요 정도면 그냥 아쉬운대로 어제 다섯 줄 캐가지고 한 3분의 2박스 거뒀어요. 3분의 2박스면 한 15kg 정도?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은 한 20kg는 넘겠네요. 근데 우리는 감자를 많이 음식 요리에 감자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심었는데 올해도 도둑을 맞았네요. 작년 못지않아요. 올해도 작년 못지않지만 작년에는 한 40% 50% 도둑 맞았으면 이번에는 많이 지은 것에 비해서 한 30% 도둑 맞았어요. 근데 이제 그 서너 개 지나서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. 완전히 도둑 맞은 것들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서른 나무 다 잘 도둑을 안 맞은 나무는 여섯 일곱 개씩 다 꽉 차 있어요. 근데 이제 도둑 맞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완전 나무만 서 있고 밑에 보면 파고 보면 이미 판 흔적 있어요. 부들부들하게 흙을 또 제대로 잘 덮어놨어요. 아이 참 사람들이.